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TV와 박영숙 미래 TV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AI와 대한적 미래.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또 오늘은 어떤 재밌는 이야기 가져올지 굉장히 네. 궁금하네요. 그 연구인들이 그저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던 사례들을 또 제가 물어봤어요. 아, 네. GPT-4o,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한테도 물어봤고, 라마한테도 물어봤고, 예, 제미나이, 플래시 1.5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네. 연구인들이 부패 스캔들을 보면은요, 스페인의 페드로, 총리, 배우자인 베고냐 고메스는 마드리드 기반 항공 관광 대기업하고 뭐 이런 그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부패 혐의자로 뭐 조사받았고, 아. 잠비아. 뭐 이런 건 좀 이해하죠, 그죠? 네. 저 그 뭐 저 아프리카이나 부패가 좀 흔하기 때문에 영부인의 그죠? 에스터 룽구는 그죠? 150만 달러, 100만 달러 하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100만 달러. 그렇게 안 커요? 달라요. 10억이야 10억. 좀 많으면 13억 그죠? 이것만 20억 정도. 20억이 요즘 돈이에요. 네. 예, 뭐 고급 부동산 등을 소유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아. 예, 이집트는 전 영부인인 수잔, 타벳, 네. 무바라크죠. 무바라크 대통령 때 불법 수입과 공금 횡령을 했네요. 예, 이런 걸 했어요. 이분은 아주 유명하잖아요. 예, 이멜다 마르코스, 필리핀. 예, 그렇죠. 이 여자는 신발이 3천 컬레. 신발만 3천 컬레. 그렇죠. 네. 지금도 멀쩡하게 잘 살아있고요. 맞습니다. 영부인 이멜다는 남편의 전공을 아들이 또 막 대통령. 또 대통령이 돼가지고요. 예. 아유, 아주 그냥, 아, 이건 진짜 이상합니다. 그렇죠? 이런. 예, 예. 네. 그래서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지만은 멀쩡하게 살고 있다. 페루, 네. 라딘, 에레디아 대통령은 임기 종료 후에 범죄 혐의로 또 잡혀갔고요. 에스터 룽구 저 위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이거 내가 집어넣은 게 아니고 김건희가 딱 나오더라고요. 네, 벌써 챗 GPT가 알아보네요. 그랬죠. 우리 김건희 여사도 이 비리. 명품 디올 가방 스캔들의 연루되어 부정부패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 이 논란은 여당 내부의 혼란을 야기하고 남편인 윤 대통령이 입장을 설명하는데 국민들의 요구 뭐 특검법 이런 것까지 다 나오고 거부해서 화를 촉발하였습니다까지 나오고. 네. 예, 마르코스 두 번 나오고 그죠. 수잔. 무바라크 이집트 분, 코트 디에부아르의 그 시몬 그바 그보도 지금 부패 혐의.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우리나라 김건희 그 여사가 권익위에서 최근에 이제 직무 관계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종결 처리가 됐는데, 아, 우리가 영상을 봤잖아요. 그 최재형 목사님이 디올 백을 준 거, 또 화장품도 줬다. 근데 그게 지금 직무 관련성이 술도 없다. 줬다, 뭐. 술도 줬다. 근데 그 관련성이 없어서 지금 종결 처리가 됐는데, 곧 그래서 야당이 민주당이 종합특검을 발의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세계에 부패와 연루된 영부인이 몇 명이나 되나 했었더니 이제 교수님 지금 갖고 오신 거거든요. 예, 이런 정도. 근데, 몇 명이나 되나 이건 안 물어봤네요. 뭐 지금 안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많지는 않네요. 예. 예. 많지는 않은데 이거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 점점 더 나옵니다. 더 이야기해줘. 더 많이 알려줘. 더 상세히 알려줘. 이렇게 하면 계속 나오는데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갖고 그냥 여기까지 묻고 말았는데, 그죠? 네. 이게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런 답이 나왔어요. 이거 제가 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비호감이 많고 부패에 연루된 정치 지도자 영부인에 대한 암살기도. 너무 놀랐어요. 암살기도요? 예, 암살기도가 많았다.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뭐 그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에 암살 시도 2022년이에요. 예, 예. 최근이네요. 암살 시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부토 암살 2007년 그죠? 파키스탄의 부토 대통령 오래 했잖아요. 네네. 그죠? 폭탄 테러 공격으로 암살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뭐 그죠? 그 부인이 비호감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피코 암살 시도 2024년. 아유, 이건 오래 그랬네요. 그렇죠. 예. 슬로바키아의 로버트 피코 는 그죠 이 암살 시도를 겪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죠 옛날에 포드 대통령 때 제럴드 포드 영부인 그죠 베티 포드가 1975년도에 또 뭐 이렇게 암살 시도 생겼습니다. 살았네요. 아니, 미국에서도 예. 있었어요. 그렇죠. 뭐 아무튼 이런 것을 하면 보여주면서
그 여기는 뺐습니다만은 네. 김건희도 몸을 조심해야 될 것이다. 네. 이게 있는데 아니,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 너무 이렇게 데모를 하다가 보면 그중에 영웅심리가 있는 사람이 한둘이 그렇죠. 그죠? 네. 어떻게 할지도 몰라. 맞아요. 이제 그런 단계라는 거죠. 어, 맞아요. 너무 열받아서. 그래서 지금 사람 무슨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제가 제일 먼저 이것을 예측을 했다라는 걸 네.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의 증거로 남아요. 미래학자고요. 저 미래학자고. 네. 아우 제가 우연히 그냥 이 찾다가 그죠 선생님이 한번 찾아보자 네, 해서 네. 제가 이렇게 찾고 하는데 어 암살 시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너무 놀라가지고 예 그 뺐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다가 혹시 잡혀갈라 해서 그죠 그러니까요 그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렇죠, 세계는 네. 그런 일이 벌써 있었어요 그렇죠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도 이 지금 더 많이 보여줘만 하면은 더 많이 보여줄 텐데 이 정도로 이제 그죠 많은 사정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 제가 사진이 누굽니까 이게? 이게 참 재밌는 거죠 내가 4O GPT-4O에다가 위 그죠 나오잖아요 더 네. 알려져 더 알려져 더 알려져 해서 나온 것 중에서 위와 관련된 그림, 컴마, 사진을 여러 장 보여줘. 이것만 치면은 지가 알아가지고 촤르르 찾아주는데 네. 나는 요즘에 정말 GPT-4O에 네. 사랑에 빠졌어요. 이 베티 포드 암살 시도 그죠? 아. 이 포드 대통령이잖아요. 네. 베티 포드인데 그때 뭐 이렇게 행복하던 게 한순간에 뭐 그죠? 사랑이 깨졌다 이런 게 있고 요게 페르난데스 그죠? 네, 페르난데스 암살 시도. 어, 총이 보여요. 네. 그죠? 총이 보여요.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총이. 앞에, 그죠? 이게 네. 지금 뭐 CNN처럼 그죠? 뉴스에 막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이거 진짜 심각. 이거 완전히 거의 네. 어우 그렇죠. 위험하네요. 네. 이거 경호원들 네. 어디 갔어? 그러니까, 예, 네, 그 텔레그래프 네. 그죠? 이렇게 총이 그죠? 정확하게 앞을 겨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보는 거 그죠? 아면 앞에서 정면으로 보는 거 뭐 다 나오니까 이거는 네. 페이크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네. 이렇게 다 보여줬어요. 이게 내가 GPT-4O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페르난도 여사가 좀 김건희 여사님과 닮았어. 머리 스타일하고 그래? 좀 얼굴이. 얼굴이 좀 닮았네요. 좀 닮았네요. 약간 윤곽이. 그렇죠.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조심하셔야 네. 됩니다.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이렇게 원성이 높으면 그 중에 한두 사람은 약간 페라노이야. 그죠? 그죠? 걸려가지고 영심리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부터 암살 시도 하고 그 이렇게 다 나옵니다. 있네요. 이게 부터 대통령, 그죠? 이렇게 크게 소리치다가 암살 당할 뻔 했고, 네. 뭐 아무튼 가브리엘 기포츠 암살 시도 해서 그냥 누워 갖고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너무나 다양한 이런 사건들을 요거는 지금 현재 요 지금 막 누워 있고 네. 이런 거는 또 얼마 전에 그 대통령이 그 무슨 대통령이지 닉슨 말고 또 한국 미국 사람 중에서 왜 대통령이 영화 배우 하던 대통령 아 도널드 레이건 네 레이건 때 이렇게 뭐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레이건이 총에 약간 그냥 비쳐가면서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구나 막 막아서서 오히려 대통령만 살리고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그런 면에서는 안전한 나라긴 하지만 그래도 칼 그죠 맞습니다 꽂았잖아요. 이재명 대표 칼 최고 당했잖아요 맞아요 거의 그냥 순간 맞습니다. 네. 아, 조심해야 되는데 영부인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렇죠. 영부인이 예. 그렇게 원성이 많을 때는 그죠. 조심해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많은 이거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갑자기 이게 제 GPT-4O가 알려준 거예요, 저한테.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돼요. 암살 시도가 있을 맞습니다. 것이다. 그 지금 저 대통령 부부가 지금 탄탄탄 순방가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순방가 국가 중 한 나라의 그 언론에 김건희 여사의 그 사진을 옛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 세 개를 모아가지고 이 여사의 얼굴은 역시 성령의 힘이다. 그런 기사가 났대요. 아, 그 정말 처음에 너무 못생긴 얼굴이죠. 눈도 그냥. 이렇게 찢어진 얼굴 네. 그거까지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김건희 여사 어쨌든 그거는 네. 굉장히 무례한 짓이거든요. 아 그 좀 무례합니다. 그죠. 네. 국빈이 왔을 때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네. 그 국가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국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죠? 그러니까요. 그죠? 그렇게 신뢰하신데 제 같은 경우에 예. 그죠 지금 외교가에 거의 40년 있었는데 욕을 하다가 뭘 하더라도
국빈이 방문하는 그 시기 보통 막 3일 정도잖아요. 그쵸, 2, 3일. 그렇죠. 그 사이는 없어요. 조용합니다. 근데 이걸 실제로 했다라는 것은 좀 결례예요. 개떡으로 본다. 네. 우리나라 개떡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순방 가셔가지고 그 나라의 그 기사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게 진짜 아우 너무 좀 부끄러워요. 여사님 얼굴이 너무 지금 막 뭐 성형의 강국이다 막 뭐 우리나라 홍보하는 거니까 좋을 수도 있는데 아 좀 기사는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렸다 그러는 거 아 아니에요. 내렸어요. 예, 예, 내렸다. 그리고 또 그 트루크 입질 막 아니야. 입질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김건희 여사의 지금 순방과 계신데 이제 안전하게 돌아오시고 이제 세계의 그 부패와 연루된 영부인들이 있나 없나 봤더니 있더라고요. 예, 많이 있는데 거기 뒤에 따라 나오는 그죠? GPT에서 암살 시도도 꽤 많이 나왔다. 이게 진짜 참 진짜 무섭네요. 영부인들께서 그래서 늘 조심조심 그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앞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거는 또 계속 이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 채 GPT-4-5 여기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암살, 어우 아주 그냥 무서운 단어가 나왔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저희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